과연 영상이 어떻게 나올지 저도 되게 기대가 되네요. 老三峡两山之间窄窄的一个峡谷。 바퀴 엄청 커. 아, 별이 보여. 아이고, 어딜 봐도 이렇게 멋진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예. 바로 내 방에서도 바로 볼 수 있고요. 나오면 더 탁 트인 시야로 또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저는 다시 4층의 객실로 돌아갑니다. 오! 다시 도착해가지고 사람들 내렸나봐요. 神龙系 마하. 어땠냐고 여쭤봐야겠다. 这个特点呢就是有点像老三峡，山与山之间的这个距离，老三峡，但是毕竟不是老三峡，你知道吧？因为老三峡呢，因为它原来没有这个蓄水的时候，它并不是像个湖泊一样的，它现在就像个湖泊，你知道吧？它原来呢，它是河，原来是江面很宽的，突然一下到这个峡谷，它的江水肯定要 川流一些，川流急一些，有相对的有刺激性，对不对？现在嘛就没有，就包括它这个也是没有，但是就是能体验一下什么呢？老三峡两山之间窄窄的一个峡谷，因为咱们现在过的这个峡谷老宽呢，不是修大坝之前的那个老三峡的那个峡谷形状，老三峡因为它没有蓄水嘛，所以它那个水位要低得多，两山之间的这个峡谷就比较窄。 山，特别显得高，反正就是能体验了一下这个，咱没别的啥，买了一盒茶叶，红茶，他们恩施土家族那个。 선생님이랑 밥 먹으러 갑니다. 뭘 이렇게 뿌려야 돼? 짠, 저녁을 먹어요. 저녁이에요. 맛있는 거 엄청 많아. 줄줄로우피엔 생선이거든요? 매콤한 생선 엄청 맛있어. 칼칼하고 엄청 맛있어요. 양념이 너무 맛있어요. 이거 太好吃了 줄줄로우피엔 칼칼하고 너무 맛있어. 이거는 약간 평소인가? 韩国有人，是吗？啊，哦，我就说她这么漂亮，我中国女生，你看着吧，你看看，40岁了，你看像40岁的人吗？22、23，哎，都是20刚出头吧？嗯，太感谢两位了。韩国姑娘，我就说这么漂亮的女孩，一吃的饭咱们中餐了，太好吃了，真的感动了，这就是川味。 밥 먹고 여기 앞에 배 앞에 좀 들렀다 가려고요. 오, 벌써 시원하다. 내일 그 다음에 아침부터 이제 짐을 다 챙겨가지고 밥 먹고 배에서 완전히 나가가지고 버스 타고 댐 보러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버스 번호 확인했어요 방금 전에. 그래가지고 찍어가지고 왔어요. 저 화면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 실제 제 눈에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불빛 여기 살짝 불빛 보이고 그 다음에 점점점 다른 배들의 불빛 점점점 보이고 저쪽에 다른 배 있다. 어, 그 다음 별이 보인다. 별이 보여. 아, 별이 보여. 와, 별이 근데 많이 떠 있는 건 아니고요. 하나 둘 이렇게 떠 있어요. 와, 별 보인다. 바람이 너무너무 시원해요. 그리고 후후. 네, 배 쪽으로 보면 이렇게 지금도 바람이 엄청나게 부는데 기온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지금도 엄청 시원해요. 이제 마지막 협곡은 내일 지나는데 이 배로 지나는 건 아니래요.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그 협곡을 마지막 협곡을 보러 간다고 합니다. 댐 있는 곳에 그 마지막 협곡이 있대요. 안 나와. 지금 별 찍으러 가는데 가는 길목부터 바람이 어마무시하게 불어요. 우와. 살짝 이제 연습해보고 한번 살짝 찍어봤는데 장강의 별밤을 찍었어요. 여기서 파티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어, 谢谢. 그래요, 많이 봐. 나쁘지 않아. 많이 안 들어. 谢谢. 지금 공연 시작됐어요. 여기 직원들이 연습해서 해주는 것 같아요.
어르신 예술단인데 중간 뒤에 청일점 한 분이 계세요. 다들 굉장히 환하게 웃으면서 하신다. 패션쇼도예요. 빅토리아 의상을 입고 패션쇼를 하고 있어요. 젊은 직원분들이, 여기 직원분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꾸미신 것 같아요. 귀여워. 너무 귀엽다. 그 다음날 짠! 5시 반에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지금 6시 좀 넘었어요. 이제 밥 먹으러 갈 시간이에요. 방송 나왔어요. 밥 먹으라고 4층 5층부터 먼저 밥 먹으래요. 그림 같다.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졌죠. 굉장히 그림 같은 풍경이네요, 그죠? 꿈에 아침밥을 먹으러 내려갔는데 6시 한 15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나눠서 먹긴 하는데 4층이라서 이제 내려갔는데 한꺼번에 몰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약간 조금 지금 붐비는 것 같아요. 거의 이제 식사 시간 시작하는 시간이 약간 좀 붐비는 것 같아. 저는 좀 천천히 내려가서 먹으려고요. 그래가지고 다양한 배들을 다 봤어. 물 리필 엄청 빨리 돼요. 금방금방 해주세요. 여기 직원분들 진짜 고생 진짜 대박이야. 여기 직원분들 뜨거운 물 천천히 내려오니까 훨씬 수월하네요. 아까는 밥을 풀 수가 없었어. 밥이 다 계속 없어져가지고 진짜 천천히 와도 계속 새로 리필해 주시니까 천천히 와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요거 너무너무 좋아해. 너무너무 좋아해. 자신의 시간에 맞춰서 호명을 해주기 때문에 불러주기 때문에 천천히 먹고 올라왔습니다. 저기 케이블카 타는 것보다 빨리 왔지롱. 케이블카 타고 와도 되고 그냥 올라와도 되거든요. 아, 운동 열심히 했다. 所以说我们下面两个景区尽量的我会给大家时间多一点，大家去拍照。因为说句实话，来一趟大坝不容易。到了这个地方，也许我们三峡工程的风景它不是最美的，但是三峡大坝这个地方绝对是三峡里面，包括整个作为一个中国人一定要来看一看的地方。为什么？不是我们这一项工程是一项前无古人后无来者的工程。 车子马上过的是下游的一条隔流堤，隔流堤的两边来看一下，隔流堤的这边是不是有一条比较窄的航道？看到没有？这个航道是垂直伸船机的航道，这边看到没有？有两个航道，这边一个航道，然后这边还有一个五级船闸的航道，看到没有？只有在桥上，你看到的是大坝的全景。 크루즈의 이제 마지막 여행지 삼엽댐 보러 왔어요. 버스 안에서 여기 가이드님이 엄청나게 설명 잘해주셨어요. 말 엄청 잘하셔. 굉장히 카리스마 있으셔. 이런 다양한 배경 설명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잘해주시더라고요. 저분. 깃발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조그만한 가방도 걸려있다고 헷갈리지 말고 잘 따라오라고 주의사항 같은 거 엄청 많이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표를 끊었어요. 산샤다바. 그 여주. 근데 신분증으로 다들 끊으셨는데 저는 외국인이라서 여기서 따로 끊었어요. 아, 저는 제 표가 다 준비가 된 줄 알았는데 그 저기 가이드님이 저 때문에 고생을 좀. 삼역 도착해가지고 삼역 안에 있는 버스를 또 탔어요. 지금 시각이 8시 30분. 계속 만나는 분들 계속 만나요. 같이 가요.
산시 아나바. 세계에서 가장 큰 수력 발전 댐이라고 합니다. 장강이고요. 엄청 길죠. 2,300m, 2km가 좀 넘는 댐이에요, 길이가. 高峡平湖景观，我就是从这个地方开始，您可以看一下我们坝体上面啊最高水痕的位置，看到没有？ 在每年年底的时候，最高水位续上来就可以达到这个水痕的位置，也就是175米的最高水位。续到这个位置，从这里开始，上游的水就会有回水，回水一直到哪里呢？到重庆的朝天门码头。整个川江是长660公里，均宽1.1公里，形成了一个狭长的河道型水库。 설명 엄청 자세하게 해주시고 이제 사진 찍는 시간 줬거든요. 여기 이렇게 올라가서 찍는 건가 봐요, 사진을. 这个是入口，入口然后出口是那边。我这个带着护照呢。太狠了。截流纪念员，那哇塞呀！身份证或者卡。여기 왔습니다. 前方的就是截流石라고 합니다. 엄청 커요, 엄청 커. 와, 바퀴 엄청 커. 바퀴 엄청 커. 바퀴 엄청 커. 이 댐이 하나가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기서 지금 하나, 둘, 셋, 다섯 번째가 지금 수력발전소라고 써있어요. 중간에 거는 슈니오. 이 뒤쪽으로 오니까 수력발전소가 하나 더 있네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 다음에 요거는 삼협댐 뒤쪽. 이 뒤쪽도 이렇게 보고 또 기념사진 남길 수 있게끔 시간을 줘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 찍으시고. 뿅. 시원하다. 저도 기념사진을 남겨보고요. 요거 이제 매실 음료 20块.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시면 이제 제가 바로 이제 한국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 한국인 여자애가 혼자 왔을 그 확률이 좀 많이 낮으니까, 아 그러면은 나 한국 국적이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왜냐면 여기 우리 차에 외국인은 저밖에 없거든요. 중국인 어르신이 주로 타는 크루즈를 제가 탄 거기 때문에 외국인 혼자서 여기 지금 산시아 따바 오니까 지금 외국인이 한두 명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외국인일 거라고는 잘 상상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전에도 버스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한참 얘기하다가 저보고 어디서 왔냐고 또 이제 물어보셔요. 여기는 이제 중국 각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왔다고, 한국인이라고, 그래서 아 한국 국적이냐고 저한테 물어보셔가지고, 왜냐면 이제 부모님 중에 이제 중국인이 있거나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니까요. 왜냐면은 아시아인이니까 완전히 이게 생긴 게 똑같이 생겼으니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완전히 순수한 퓨어 한국인이라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은 그 중국어를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다 물어보시고, 그러면 이제 오래 배웠다, 또 일이다, 이거 한 좀만 더 못하면 한 100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어르신은 저를 되게 기특하게 고생 많다 이러시면서 좀 토닥여 주시는 분도 계셨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 만나서 얘기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예, 그리고 이분들 말투 많이 제가 들으러 왔기 때문에 아주 신나게 잘 댕기고 있습니다. 예, 여행이 거의 막바지에 다가가고 있는데, 아 과연 영상이 어떻게 나올지 저도 되게 기대가 되네요. 산시아 이민 두터찬 빙자 차시 건설하면서 이주하게 된 분들의 이런 특산품 조공마빙. 요거는 하나 먹으면 좋다고 가이드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요건가 보다. 산시아 제일. 아 요건가 보다. 요거 이창동장에 왔어요. 여기 버스로 데려다 주셨고, 바로 옆 버스로 옮겨 타고 이제 다른 어디 가신다 그러더라. 어 폭포 삼역 폭포로 또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오후에 그 팀이 또 있고, 팀별로 또 나눠서 가고, 저는 여기 혼자 여기서 얼른 기차 타라고 그 가이드님이 그러시는데, 아 나 여기 하루 더 있을 거라고, 저는 하루 더 있다가 내일 여기 다시 와서 기차 탈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이 12시거든요? 12시에 도착할 줄 알았으면 12시 50분 차인가 하나 있거든요, 직방으로 가는 거.
그거 타도 되는데 왜냐면 일정이 하나 줄었대요. 거기가 폐쇄돼가지고 일정이 하나 더 있으면은 조금 여기 오기 힘들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내일 걸로 그냥 안전하게 여유 있게 제가 일정을 짰기 때문에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숙소로 가고 있습니다.